안 됐어? 야, 이게 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왜? 큰일 났네. 대표님 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오픈하기로 했어요. 저 뭐라고 하시면 저 똑바로 세팅했고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고추 따러 왔습니다. 저 오랜만에 농부 복장을 하고 우리 달남님도 지금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지금 몇 시죠? 6시 반이죠. 네. 지금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어요. 농부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그쵸? 네, 요새 계속 비가 와요. 계속 하루 비 오고 잠깐 해놨다가 비 오고 잠깐 해놨다가 비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고추를 따야 되는데 맞아. 말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따긴 따야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또 잠깐 보여주세요. 유기농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어느 게 풀이고 어느 게 고추고 어느 게 고구마인지 구분이 안 되시죠? 맞아요. 이게 유기농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유기농으로 지은 것들 한번 따서 양이 얼마 안 돼요. 확실히 유기농을 짓다 보니까 고추도 작고 그런데 일단은 뭐 저희가 먹을 거고 저희가 첫 해 농사 지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네, 열심히 고추 따보겠습니다.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다음에 네. 결과물 보여주세요. 아니 무슨 고추는 없고 가지하고 참외가 더 많아. 우리가 고추를 한번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추는 지금 별로 없고 두 번째죠?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텃밭에서 한번 이거 봐요. 가지, 파프리카, 그리고 피마, 안에 피마, 옥수수, 참외, 참외. 엄청납니다. 네. 어때요? 요만하면 그래도 유기농 텃밭 농사 성공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추는 확실히 저희가 지금 따서 있거든요. 따서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고추가 비가 지금 거의 2주일째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 물러 터지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기 비 진짜 많이 왔어요.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했는데. 네. 저희 지금 그리고 저쪽 텃밭 끝에 지금 무너짐도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달시님들 중에 수해 많이 입으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달그당 내 텃밭 유기농 농사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고추 이제 말리러 가시죠. 아, 그럽시다. 달남님. 네. 지금 그 뭐예요? 이거 저희 뭐 못 보던 거 큰 게 있죠? 응. 저희가 얼마 전에 고추 영상 올렸을 거예요. 뭐 태양초 만든다고 깜짝깜짝 거렸잖아요. 태양초는 개뿔. 해가 떠야죠, 해가. 비가 지금 거의 3주 동안 와요. 그러니까 3주 연속 오는 게 아니라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했는데 저번 주는 지금 엄청 많이 왔고 이번 주죠?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조기를 사기로 했어요. 저희도 한 300평에서 뭐 350평 농사 짓는데 건조기 필요 없겠지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 건조기를 빌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매번 어떻게 빌려요. 그리고 또 저희 고추 나올 때 다른 분들도 고추를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고추 건조기를 사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추 건조기도 보니까 파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다 대동소이해요. 사이즈, 뭐 규격, 성능, 뭐 가격 비슷비슷해요 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국 건조기거든요. 저희가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고추 건조기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들 거 보니까 건조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을 리뷰하고 싶다라고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렸어요.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언박싱부터 할게요. 언박싱 하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자, 요 콘센트 타입이죠? 요게 이제 가정용 중에서 제일 큰 거라서 바로 콘센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농업용 전기 설치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다 있죠, 여기 옆에. 구멍 보이시죠? 이 체반 옆에 온풍구 구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옆에서부터 전층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패널이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일반 스티로폼 널인데 이게 이제 우레탄 폼입니다. 우레탄 폼. 발포 우레탄 폼으로 해서 단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단열이 좋으면 뭐가 좋냐면 결국엔 전기세가 적게 나가겠죠. 안에 있는 열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보통 비슷한데 요게 이제 체반이 갈바늄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고추 건조기가 나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양철이나 스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열에 계속 노출되니까 녹이 안 나는 것들도 녹이 쓰고 이게 어떤 누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었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선된 게 갈바늄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열에 오래 노출되고 노출돼도 변형도 없고 이게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도 다 뚫려 있죠. 이렇게 해서 토탈 8개.
이렇게 8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플해요. 전원 올리고 맞는 온도로 설정해서 건조를 하시면 돼요. 각 농작물별로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 시간 정도 하면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가 다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혹에 맞게끔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장점이 국내에서 AS가 되고요. 물론 모터라든가 이런 주요 부품들 있잖아요. 핵심 부품들은 다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왜 건국 거를 저희가 선택했냐. 이 체반 옆으로 요 사이사이로 바람이 층층마다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검색해 봤을 때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보통 뭐 위아래 좌우 뭐 많이 나오는데 뭐 네 군데 나와요. 뭐 두 군데 나와요. 이런 데인데 얘는 각 층마다 이게 바람이 옆에서 쏴주기 때문에 좀 균일하고 빠르게 좀 건조가 돼서 저희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제일 큰 걸로 했지만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농업경영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나라에서 보조금 50% 지원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농업용 전기 쓰셔서 전기로 절감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여기 화면 영상 하단에 있는 쪽으로 전화하시면 대표님이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경북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직접 가서 거기 본사 직원에 가서 직접 설치를 해줄 거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을 화물 택배에서 집 앞에까지 배송을 친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저희 이름 대시면 AS 1년 연장 해드리고 그리고 5% 추가 할인, 현금 할인까지 있다고 하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콘센트 꼽아서 저희 거 고쳐 따는 거 있죠? 그거 직접 한번 말리고 40시간 정도 뒤에 어떻게 잘 됐는지 저희가 확인까지 시켜드릴게요. 무려 그러니까 40시간짜리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조기 지금 받았다고 저희 이웃에 귀촌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것도 고추를 좀 갖고 왔거든요. 그분도 이제 막 처치곤란했던 거예요. 고추는 땄는데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몰라서 가정용 건조기 아시죠? 이렇게 좀 요만한 거 큰 거 거기다가 하루 24시간씩 건조기를 돌리고 있었대요. 요만큼씩 고추를. 근데 나중에 지금 초콜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따놨어요. 근데 그걸 언제 다 말리냐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또 그리고 고춧가 많이 비싸질 겁니다. 비가 이렇게 자꾸 많이 와서 탄저병이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따서 일단 건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바람 세기, 풍량 자체도 압이 더 세요. 왜냐면 모터가 국산 모터 좋은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빨리 건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 고추 딴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가시죠. 이게 이제 저희 태양초 한다고 하다가 하루 말리고 지금 실패한 것들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쭈글쭈글 해갖고 요거 일단은 제일 밑에다가 넣을게요. 요거는 이제 따서 선풍기 바람하고 막 이런데 에어프라이어에 막 돌려보고 했던 거예요. 요것도 실패했던 거. 오늘 요번에 딴 거. 자, 그리고 이제 부탁받은 겁니다. 부탁받은 게 우리 거보다 더 많으면 어떡해? 이씨. 참고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주객이 전도됐잖아 이거. 아무튼 그리고 여긴 또 고추가 품종이 굵은 거예요. 저희 이제 8칸 다 채웠거든요. 50에서 60도 약 40시간 돌리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꽂고 50에서 60도 40시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꼽아 보겠습니다. 콘센트를. 전 여기 바로 콘센트가 있지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기 있죠? 이거 꾹 눌러주세요. 그럼 현대 온도 나오죠? 응. 설정 온도. 아까 50도에서 6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온도 56, 57, 58, 59. 1도 단위로 되네요. 너무 좋다. 60도 설정 시간 48시간이잖아요. 40시간 딱 해보겠습니다. 40시간. 퐁퐁. 곶감은 아예 전용 메뉴가 있네요. 곶감은.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의 1등 공신입니다. 어떻게 건조기를. 우리 태양초에 하겠다 하긴 했는데, 그게. 선언하고 나서 그날은 햇빛이 쨍쨍해서 아 이거 성공이다 진짜 태양초 먹겠구나 이렇게 자랑해야지 싶었는데 네. 그 다음날부터 비가 내리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좀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또 매운 냄새도 나고 또 진순이도 있는데 막 털도 날리고 아무튼 이게 해가 안 나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요새 뭐 태양초 찾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태양초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해요. 비 오는 지역에서는 뭐 가능한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뭐 태양초를 해보겠다고 껍적껍적 그랬는데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맞아.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고추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건조기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진순이 간식. 저희가 맨날 조금씩 만들거든요. 에어프라이어 한다고. 맞아. 건조기에 말려야 되니까. 근데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목뼈 같은 거 대량으로 사갖고 뭐 건조해 놓고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이, 맞아. 호박, 뭐 맞아. 가지부터 뭐 버섯 그다음에 옥수수 뭐 각종 재료들 있잖아요. 뭐 지금 보시면 곶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곶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다. 아 맞네. 곶감. 곶감을 만들 수 있네요. 나 곶감 감나무... 완전 좋아하는데. 그럼 뭐야 감나무 더 심어야겠네. 감을 좀 사면 되죠. 곶감.
아무튼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농업용으로 쓰실 분들은 전기 먼저 신청하신 다음에 그 사설 업체가 있어요. 신청하는 데가 알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다 신청하신 다음에 전기가 설치되면 여기 전화 가셔갖고 아 우리 농업용 건조기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바로 오실 겁니다. 아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여기 전화하세요. 물어보세요 무조건. 백마유통에 전화하세요. 네, 다 백마유통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대표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설치까지 해주시고 할인에다가 AS 연장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왕 할 거 꼭 여기를 하시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40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뿅! 뿅! 사장님 네네 지금 40시간이 지났는데 네.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위에 그거는 뭐예요? 네 이제 40시간이 일단 지났고요. 네. 근데 40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보통 3일에서 4일씩 돌리시거든요 건조기. 근데 지금 이거 덮어놓은 이유가 비가 어제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실내 같은 데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공간에다 보관을 하고 그런 공간에서 돌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를 비를 맞추면서 외부에서 돌린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건조가 잘 안 됐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러분들. 대표님 죄송합니다. 근데 고객들은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치, 무슨 뭐 고객들이 다 이걸 실내에다가 신주단지 뭐든지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환경에서도 사용하는 걸 보여줘야 그치. 그게 진짜 극한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이거. 근데 대표님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제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네. 비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겹으로 씌우는 거 보세요. 자 그럼 개봉합니다. 진짜로. 개봉합니다. 나중에 건조 안 돼도 대표님 뭐라고 하기 없길. 아, 나 불안해 솔직히 좀. 나도. 네, 이게 제품 지원을 받은 거라. 자 갑니다. 따라라라따. 왜요? 안 됐어? 안 됐어? 야, 이게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왜? 큰일 났네. 대표님 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는 그대로 오픈하기로 했어요. 저 뭐라고 하시면 저 똑바로 세팅했고 잘했습니다. 빠라바라빠. 완전 잘 됐어요. 우와! 들리세요? 잠시만 조용히 해보세요. 와! 과자 같아요, 과자. 우와! 딱 40시간 한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 습도 95% 환경에서. 자,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과자가 됐어요, 과자. 우와! 와, 그럼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 게 아닙니다. 고추 갖다 줄 거라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분들은 꼭지도 안 땄어요. 참. 꼭지를 안 따면 훨씬 덜 말라요. 왜냐면 이쪽으로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꼭지도 안 딴 상태에서 지금 말린 겁니다. 근데 완전 말랐어요. 잘 말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저희 겁니다. 네. 저희 것도 완전 잘 말랐습니다. 추가로 더 말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말랐어요. 100%. 자, 여러분들, 보셨죠? 아,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요 대표님하고 제품 협찬해주시면서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40시간 하면서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 고추 건조기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보통 3일씩 말리시거든요. 근데 3일씩 말라도 완벽하게 안 말라요, 사실. 사실 약간 말캉말캉한 상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말랐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오버콕되는 거 싫다. 너무 좀 과하게 마르는 거 싫고 나는 뭐 하루는 태양초에다 말리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춰서 시간을 좀 짧게 해서 그건 최적화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고추 쪽에 제시된 최고 온도 그다음에 최고 시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바삭하게 마릅니다. 건국 건조기 KK086 가정용으로 우선 가장 큰 거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가정용에 이렇게 옮기시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그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계속 장마가 계속 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건조기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조기를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요 건국 건조기 그리고 저희가 밑에 하단에 띄워드리는 번호로 해서 연락을 하시면 AS 기간 1년 연장해서 토탈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할인까지 5% 정도 물론 이런 기계 금액 구입하는 금액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비싼 거 금액 구입하시면 금액이 좀 커질 거고 싼 거 구매하시면 좀 작아질 거고 할 건데 아무튼 현금 할인까지 해주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해서 검증까지 했으니까 이왕 구매하실 거면 건국 건조기 요거 한번 구매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써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야 진짜 잘 되네. 진짜. 와, 나 솔직히 놀랐어. 이거 리뷰하면서 불안했거든. 이거 씨 대표님한테 전화하고 다시 찍어야 되나 막 했는데 어우 너무 너무 다행이다. 아니 좋아서. 어제 그 비 많이 왔는데 습하지도 않고. 어제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나 솔직히 얼마나 걱정했냐면 이거를 저쪽 하우스 안에다 들여다 놓고 다시 찍어야 되나 고민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와 근데 너무 바삭하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덜 바삭하게 하려면 좀 하면 될 것 같아.